오늘은 맹문동을 심고 그리고 비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. 이쪽에는 작은 작약을 쭉 심고 저쪽에 오늘 포크레인으로 다라시하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이제 걷기도 편하고 돌이 다 묻혀서 그 다음에 요거는 붓꽃이요. 독일 붓꽃. 지금 쭉 모래를 이렇게 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해졌어요. 비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넓은 데도 이제 채워야 돼요. 여기도 아주 아끼는 저먼 아이리스입니다. 독일 붓꽃이요. 저 위에서 바위를 캐서 여기에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. 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덮어놨어요. 이거는 내일 심을 스카이로켓 향나무입니다. 블루엔젤을 사고 싶었는데 할 수 없죠. 좀 아쉽네요. 지금 땅이 이런 땅이에요. 이런 땅을 아까 마사토를 덮어서 땅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. 정말 일하기가 좀 힘든 땅이었어요. 찰흙은 질척질척 그 달랐고 그 다음에 좀 돌이 너무 많아요. 한번 전경을 볼까요? 여기는 어제 소나무를 캔 곳인데 이렇게 그냥 두면 또 풀이 엄청 날 것 같아요. 뭔가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끼는 귀여운 블루엔젤 보러 왔어요. 포크레인이 밟아서 하나 잊어버렸어요. 무럭무럭 자라라. 어디 볼까? 삐딱삐딱해요.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. 쌀이 나무 같아요. 참쌀이 나무. 여기는 두릅입니다. 용담아 한 번 더 찍습니다. 이거는 어린 용담아. 이거는 복분장과 슈퍼벨이라고 했는데 내년 여름에는 따먹을 수 있겠죠.
다시 한 번 더 찍습니다. 숙이 더 커졌었죠. 진한 녹색이 참 예쁘네요. 마지막으로 단풍나무 다 잘라버렸습니다. 이쪽 저쪽. 왜 단풍나무입니다. 청단풍으로 달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아저씨가 바꿔서 주시네요.